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2월 24일 월요일 뉴스독립군 데일리 고발 뉴스입니다. 상영관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외압 논란까지 일고 있는 영화 또 하나의 약속. 이 영화에 대해 삼성 측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뭔가 하고 봤더니 글쎄 허구를 사실처럼 포장해 삼성을 범죄 집단처럼 묘사했다는 건데요. 심지어 시민들의 단체 관람 열풍을 두고는 80년대식 투쟁수단으로 변질된 것 같다고 비하하는 바람에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삼성이 보기에 국민들이 참으로 만만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을 만만하게 보는 분, 청와대에 또 한 분 계시죠? 그랬던 분들, 역사 속에서 어떻게 됐는지 누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독립군 고발 뉴스, 오늘도 역사를 두려워하며 하지만 당당하게 출발하겠습니다. 이상우 기자를 비롯해 9명의 언론인을 해고한 주역입니다. 바로 김재철 키즈로 불리는 안광한 씨가 MBC 새 사장에 올라 MBC 노조와 언론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최시중의 키즈 김재철이 망가뜨린 MBC. 안광한 사장이 대를 이어 망칠 것이라는 우려가 아주 높은데요. 오늘 전국언론노조 등 시민사회는 여의도 MBC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재철 밑에서 호가호위하며 언론 학살에 앞장선 안광한 사장을 규탄했습니다. 안광한 신임 사장은 본인 스스로 정치적 힘의 작동에 의존하여 사장이 되신 사람입니다. 이젠 김재철 키즈, 안광한 김진숙, 권재홍이가 다시 공영방송 MBC를 망가진 상태로 더더욱 국민과 멀어지는 공정성과 공익성이 점점 사라지는 아무 이 세상에 필요 없는 방송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들의 의무입니다. 정권으로부터 부여받은 의무입니다. 저들은 아니라고 그러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저들의 의무는 더 이상 MBC가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들받고 외면받고 될 수 있으면 이 사회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방송국으로 만드는 것이 저들의 의무입니다. 박근혜 정부 취임 1주년을 맞아 국내를 비롯해 해외에서도 박근혜 퇴진, 촛불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맨하탄 거리에서는 동포들이 박근혜 퇴진과 이명박 구속을 외치며 촛불을 들었는데요. 그런가 하면 지난 주말에는 12.19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33번째 촛불 집회가 청계광장에서 이어졌습니다. 국내외 진실을 요구하는 촛불의 모습을 고발뉴스가 소중하게 담아왔습니다. 가짜 대통령 독재자 박근혜는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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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조정 진보당 탄압 독재 정권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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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정부정 정치공작 국정원을 해체하라 퇴진하라 퇴진하라 모든 공약은 실천을 하나도 안 했고 뭐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우리나라 뭐 언론 인터넷 언론 감시국이고 뭐 더 이상 말할 게 없죠. 민주주의는 폐망이고 뭐 그렇죠. 뭐 더 이상 팔아먹을 게 없을 만큼 다 팔아먹고 있는데 막 분노로 손이 떨립니다. 우리가 주장한다고 해서 다 누구나 다 동의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더라도 이런 진실을 알려내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저들의 어떤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그걸 계기로 해서 잘못된 정권은 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호관찰제, 뭔지 알고 계시죠? 범죄인을 구금해서 사회와 격리시키는 징역형과 달리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 아래 감시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보호관찰제를 국가보안법과 집회 시위 관련 사건에까지 확대하고 있어 정치 사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보법 폐지 국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시민의 일상을 규제하는 보호관찰제 확대 적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법원이 어떤 의미에서 이런 배경에서 이렇게 보호관찰제를 자꾸 확대 적용하는지 그 의미를 알고나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호관찰제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 표현의 자유와 이런 사상의 자유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까지 재범을 방지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한다면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와 관한 활동을 위축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중국 공문서 위조와 관련해 중국 선양 총영사를 상대로 유성 씨의 출입국 기록 입수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문건을 입수했다는 국정원 파견 이인철 영사에 대한 소환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국정원의 꼭두각시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 검찰이 이들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벌일 수나 있을지 회의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 국정원의 변호인을 자임하고 나섰는데요. 위조 정황이 명백한데도 위조가 아닌 중국 내 방첩 사건일 뿐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진중권 교수,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일축하고 나섰습니다. 4대강 사업과 경인 아라뱃길로 쌓인 수자원 공사의 부채가 무려 10조 원에 이릅니다. 이 돈 누가 갚나 했더니 결국 국민 부담으로 되돌린다고 합니다. 수자원 공사가 정책 자금 지원과 수도 요금 인상 등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는데요. 국민의 70%가 반대한 이 사업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여 놓고 그 뒷수습은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정부. 세금 폭탄 이 때릴 때 때리더라도 이명박, 오세훈 씨 등에 대한 사법적 책임 소재부터 철저히 가려야 하지 않느냐라는 요구에 귀 기울여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고발 뉴스였습니다. 스포츠 정신의 상징인 올림픽 무대가 정치적으로 변질되는 일.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죠. 편파 판정 시비가 많았던 이번 올림픽. 소치가 아니라 수치 올림픽이라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오늘은 미국 시애틀의 국민 리포터 권종상 씨가 보내온 리포트입니다. 김연아 선수의 은메달, 더 정확히 말하면 빼앗긴 금메달 소식을 듣고 속이 상했습니다. 그러다가 김연아 선수가 혼자 울고 있는 사진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민자로서 살면서 제 스스로를 메트로폴리탄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한국과 다른 나라가 겨루는 국제 경기가 있으면 우리나라가 이기길 응원하는 것은 역시 핏줄 때문이고 인지상정입니다. 국가주의의 핵심은 국민의 정서를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거의 모든 정치 세력들은 국가별 대항 스포츠 이벤트를 체제 강화의 장으로 삼아왔습니다.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마라톤에서 우승한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히틀러는 자신의 위세를 뽐내고 국내외적으로 게르만 정신을 내세우며 그의 독재를 정당화할 수 있는 기틀, 더 나아가 전쟁을 일으킬 정서적 명분까지도 만들어냈습니다. 독재자 전두환은 자신은 개막식에 참석해보지도 못했던 88올림픽 유치를 통해 근본 없는 정권의 위신을 세우고자 했었습니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승부를 가려야 할 아마추어 스포츠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올림픽에서조차 이른바 개최국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고 이게 공공연히 인정되고 있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너무 심했다 싶으면 솔트레이크 올림픽에서처럼 편파적 판정 시비가 메달 색깔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정부 차원에서의 강력한 항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정선거를 통해 집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정권이 김연아 선수의 금메달 반환을 위해 판정의 부당성을 강하게 항의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한국이 정부 차원으로 항의를 하는 순간 어떤 날선 반론이 날아올지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국격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세워놓은 국격은 이명박 대통령이 무원칙한 외교를 통해 무너뜨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잇는 대통령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국격을 얼마나 떨어뜨렸는지 감안한다면 러시아가 저렇게 뻔뻔하게 김연아의 금메달을 가로채어가 버린 이유가 더 명확해 보입니다. 이른바 화교 남매 간첩 사건에서 조작된 증거를 외교 채널을 통해 입수했다고 우기는 한국의 검찰과 국정원에 대해 중국이 자국법을 적용해 위조범을 처벌하겠다고 나서는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국가, 즉 정부가 신통치 못하니 금메달조차도 빼앗기는구나 하는 겁니다. 원칙만 서도, 상식만 제대로 섰어도
국격은 얼마든지 다져졌을 터이고 그렇다면 김연아 선수도 자기 금메달을 충분히 지켰을 텐데 하는 아쉬움 이래저래 접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고발 리포트 권종상이었습니다. 멀리서 보내온 국민 리포터 권종상 씨의 리포트.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모든 블로거가 국민 리포터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 고발 뉴스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사회 중요한 이슈들을 찾아 시청자 눈높이에 맞춰 재밌고 또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개그우먼 곽현화 씨의 인터뷰쇼 뉴스 초대석 사실은 코너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발 뉴스의 안방마님, 새끼녀 곽현화입니다. 얼마 전 그야말로 대박! 카드 대란이 있었죠. 수많은 소비자들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바람에 집단 소송까지 하게 됐는데요. 사실 저도 조회를 해보니까 이 정보가 유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요, 저도 이 집단 소송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고발 뉴스에 저희 그 고문 변호사시죠? 김성훈 변호사가 이 직접 하고 계신 그 집단 소송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데요. 2차, 3차 소송도 준비 중이라니까 혹시나 나도 좀 참여하고 싶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저희가 또 이 집단 소송 카페가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정보 유출 사건을 겪으면서 이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호 이거 좀 없애면 어떨까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민등록번호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한 분이 계셔서요, 저희가 또 한번 모셔봤습니다. 자, 바로 이 진보 네트워크의 신우민 변호사님 모시고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막 헐레벌떡 뛰어오시던데 오늘 뭐 급한 일이 있으셨나 봐요. 예, 오전부터 국회에서 이 주민번호 제도 이제 개편에 관련해서 토론회가 있었고요. 네. 토론회 끝나고 곧바로 이제 지금 안행위에서 진행하는 입법 청문회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좀 방청을 하다가 지금 바로 오는 길입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따끈따끈한 이 소식인데 그렇다면 제가 나중에 또 사실은 얘기하다가 한번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실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대한민국 통합형 개인식별번호 사용하는 세계 유일한 국가다. 네, 통합형 개인식별번호? 그리고요, 우리나라가 또 유일하게 이런 번호를 쓰는 나라라고요?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한데 이게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통합형이란 말의 의미는 개인식별번호를 민간하고 공공을 가리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사용한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로 인한 문제점이 매우 많습니다. 아,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쓰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일단 개인 식별을 많이 요구하지 않고요. 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번호를 가지고 민간에서 폭넓게 쓰지 않습니다. 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PC방에서 오락을 하려고 해도 회원가입하면은 10% 할인. 그쵸? 다만 주민등록번호 입력. 아, 맞아요. 예, 주민등록번호가 원래 만들어진 목적이 주민등록사무소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가 공공기관 사용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번호입니다. 네. 하지만 이 번호를 민간에서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사실상 허락을 한 거죠. 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어디에나 통용되는 번호가 되어버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개인정보가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공공, 민간을 가리지 않고 일정한 개인식별번호를 사용한 나라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세계 유일무이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들었던 게 이 주민등록번호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외국에서는 쓰지 않고 있다는 게 좀 충격이긴 한데 근데 정부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왜 필요한 걸까요? 지금 정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지금까지 계속 써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냥 계속 썼으면 좋겠다는 게 정부의 좀 바람인 것 같고요. 네. 일단 주민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는 매우 기형적인 형태거든요. 네. 왜냐하면 일단 복지만이 아니라 행정 전반에 모두 다 쓰이고 있고 그리고 민간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공공 분야, 민간 분야를 가리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곳은 거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장하는 이런 계속 써야 된다, 필요하다는 게 좀 매우 많이 과도하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상 그닥 필요한 부분이 아닌 것까지도 지금 정부가 건드리고 있다. 예, 이렇게 맞습니다. 받아야 되겠나요? 본인 식별에 대한 강박관념 같은 게 한국인 좀 많이 남아있는데요. 저희 그러자 싸우다가 야 주민증 까봐! 이러면서 예, 이러잖아요. 예, 맞습니다. 민증 까! 이러면서. 예. 네. 그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실제 해외 체류를 오래 하시다 오신 분들은 뭐 해외 있을 때는 굳이 뭐 민증 같은 그러니까 번호를 제시하면서 내가 나임을 증명할 필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오늘 오전에 토론회에서 이제 문성청 교수님,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님인데 문성청 교수님이 연구에서 장기 치료했지만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주민등록번호나 번호로 날 식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나오셨던 다른 전문가분들도 불필요한 상황까지 자신임을 증명하는 뭔가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화 자체가 지금 매우 부적절하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주민등록번호 원래의 도입 목적이 국민 통제가 목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68년도에 주민등록법 시행령으로 도입이 됐는데요. 네네. 그 당시 이제 뭐 간첩, 불순분자, 이제 병역 기피자들을 이제 색출하려는 목적이었고, 그리고 75년쯤에 다시 주민등록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국가 안보를 위한 총력 태세, 네, 예, 뭐 이런 식의 단어를 써가면서 이제 번호를 정비를 한 겁니다. 네. 뭐 지금으로 따지면 북한에서 뭐 총력 태세, 뭐 이런 식의 논의하는 거랑 비슷한 건데요. 이런 목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이제 내가 나임을 이제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저는 주민등록번호, 그렇죠, 주민번호. 네. 이 주민번호가 필요한 이유가, 처음에 만들어진 이유가 어떻게 본다면 우리의 복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편리함을 해주려고 그런 게 아닌가 했는데 전혀 그런 목적이 아니었네요. 예, 태생적으로. 예, 원래 그렇게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도입되어야 하는 번호인데 국민 통제를 위해서 도입되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은 겁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지금 이제 주민번호에 대해서 지금 이제 낱낱이 또 한번 또 이 편견을 깨는 시간 가지는데 자, 그러면요. 두 번째 사실은 들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사실은 양쯔강 노인들도 한국 주민등록번호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양쯔강 노인들도 제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다고? 왜요? 예. 저도 칼럼에서 언급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네. 뭐 농담 반 진담 반이긴 한데 네. 그만큼 이제 일반적으로 전 세계에 퍼져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미 2011년도에 그 일부 프로그램에선 주민등록번호하고 한국인의 실명까지 같이 뽑아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돌아다녔거든요. 네. 사실 저도 좀 믿지를 못했는데 이 언론 보도를 검토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게임 메카라는 이제 저도 알고 있는 유명한 이제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실제 프로그램 입수해서 정보를 뽑아 보니까 실명과 동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담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요. 실제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거의 공공재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유출된 정보가 어떻게 활용될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렇죠. 무서운데요. 예전에 근데 그런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주민등록번호 생성기 뭐 이런 네, 맞습니다. 프로그램 이런 거 예전에 예. 들어본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진짜 내 주민등록번호도 나올까라고 했는데 그때 예. 제 기억엔 나왔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럼요. 양쯔강 노인분들께서도 제 거 가질 수가 있겠네요. 마음만 먹는다면은 전 세계는 누구라도 뭐 구글만 이용할 수 있다면은 대한민국의 주민등록번호는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전 세계로 우리 주민번호가 수출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분들은 이 주민등록번호로 뭐 어떤 목적에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일단 사소하게 들어가면은 이제 게임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서 네. 이제 뭐 명의 도용이나 그런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네. CMS 통장 같은 경우에 오늘도 언론에서 보도가 됐었는데요. 주민등록번호하고 계좌번호만 있으면은 자동 출금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어서 정말요? 예. 그래서 지금 수사기관은 수사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금융당국에서는 이제 좀 체제를 바꾸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주민등록번호의 위험성은 이건 말고도 기본적으로 통합적으로 모든 정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민등록 다른 정보는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이름도 바꿀 수 있고요. 네. 주소, 핸드폰번호 다 바꿀 수 있는데 주민등록 번호만은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네. 네, 거의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정보가 엮여 나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 체계를 부수지 않는 이상 주민등록번호로 인해서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많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고 네. 지금 오늘도 토론을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요. 반대측 토론자를 구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아, 그래요? 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 폐지, 그러니까 폐지든 변경이든 현재 체제,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엮여있는 이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주민등록번호 자세히 보면 뭔가 규칙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주민등록번호 그러면 이 번호를 보고 충분히 뭔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막 많지 않나요? 그걸 네. 번호를 보고요. 지금 뭐 검색엔진만 검색해 보셔도 주민번호의 음이라고 검색을 하면 바로 다 나오는데요. 네. 앞자리 생년월일인 건 다들 아실 거고요. 네. 첫 자리는 이제 성별에 관한 건데 이제 성별이라 하면 뭐 09 같은 경우에는 1800년대 남녀, 네. 그다음에 12 같은 경우에는 1900년대 남녀 이런 식으로 해서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거의 1부터 시작해서 0까지 모든 번호에 있어 이미 사용 중에 있고요. 아,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들어가는 게 이제 출생 지역 정보가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들어가는 게 이제 뭐 오류나 출생 순서에 관한 정보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보게 되면 나이, 성별, 출생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나이에 대한 나이 서열 문화나 출생지에 관한 차별 같은 게 한국에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항상 문제죠. 예, 주민등록번호만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민증 까라는 얘기가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게 되면 출생지는 사실 알 수가 없는데 주민등록번호를 보게 되면 보통 00에서 08까지가 서울로 분류가 되거든요. 네. 그 외 지역도 번호가 앞에 있기 때문에 다 검색엔진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특정 지역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는 거 보면 과연 인사상 불이익이 전혀 없을까라고 봤을 때 장담을 아무도 못합니다. 아, 주민번호 이런 폐해가 있네요. 근데 네.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랬잖아요. 1900년대에 태어난 사람은 네. 몇 번. 뭐 이렇다면 그러면요 계속 앞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은 이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뭔가 사용할 수 있는 번호가 없지 않나요? 예, 정확한 지적입니다. 네. 사실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많이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2100년이 넘어가면은 현재 주민등록 체계는 아예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에? 2000몇 년도요? 2100년이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요? 예,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금융권에서는 장기 거래 상품을 다루기 때문에 지금 금융권에서 나온 얘기는 30년에서 50년 후가 되면은 네. 현재 주민등록 체계가 문제가 될 거라고 이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나중에 어차피 바꿔야 되거든요. 일부 전문가들은 50년에 해결을 못하게 되면은 문제가 커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금 땜지실 처방만 하고 있거든요. 아. 이렇게 국민들이 분노하면서 유출된 정보를 바꿔달라 그러는데 그 유출된 정보는 어차피 앞으로 50년 안에 해결을 해야 되는 완전 체제를 바꿔야 되는데도 예산을 땜질을 하는데 쏟아붓는다면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본적인 개편을 하는 게 맞습니다. 아, 그러네요. 아우, 저는 주민등록번호에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예, 임의번호로 만약 부여하게 되면요. 앞에 성별도 안 나오고 뭐 출생지도 안 나오고 거기다가 번호를 전부 다 임의로 바꾸게 되면은 저희가 계산하기엔 약 10조 개의 번호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뭐 중복되는 0000이나 이런 특수한 번호를 제외하더라도 충분히 몇백 년을 사용할 수 있는 번호 체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임의 숫자를 부여해서 번호 자체로 인한 차별도 없애야 되고요. 그리고 번호 체계의 안정성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아니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 주민번호 굳이 왜 꼭 써야 한다라고 주장하는지 굉장히 더 이제 의문점이 드는데요. 이것도 한 번만 좀 여쭤볼게요. 자 그러면 혹시 좀 특수한 사례로 주민번호를 보통 못 바꾼다라고 생각하지만 바꾼 사례는 없나요? 예,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있어요? 일단 법에 근거해서 바꾼 게 있고요. 법에 네. 근거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법에 근거해서 바꾼 경우가 10년 동안 24만 건이 있었습니다. 오. 지금도 2만 명 정도가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애초에 생년월일을 잘못 기록되는 경우가 있고요. 가족관계 등록부하고 뭐 주민등록표상에 이제 생년월일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하나원에 원래 정착해서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나오신 하나원에 있을 때 주민등록금 부여를 받고 교육을 받고 나오신 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에 갔을 때 북한 이탈 주민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네. 한 번 더 변경을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성별 전환제에서 허용이 되고요. 정부에서는 이런 걸 주장을 하면 이제 법에 근거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법에 근거된 사실도 있습니다. 2012년도에 세종에서 네. 여자 아이들의 뒷자리 번호가 4가 4번이 반복된 적이 있습니다. 아, 4444 이렇게 예. 주민번호가요? 예. 네. 2000년 이후 출생한 여아들은 일단 4가 부여가 되고요. 네. 당시 세종시가 44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 몇 지역에 들어가면 다시 또 4가 부여가 되고요. 아, 그런 식으로 해서 4444가 예. 됐군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여자아이들 주민등록금을 받았는데 4444. 어우, 싫죠. 예, 저도 싫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당연히 세종시에 항의를 했고요. 그러니까 세종시에 처음에는 법에 근거 없으면 못 해준다라고 버텼습니다. 근데 결국 세종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변경을 허용을 했고 당시 이제 안행위에서 그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250명 정도가 됐었는데요. 여아들의 주민등록금을 모두 바뀌게 됐습니다. 이게 법에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말할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진짜 행정입니다. 네. 지금 현재 모든 주민등록번호가 전 세계로 유출이 되어서 2, 3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국민들이 받을 고통하고 이 444로 연속되는 번호를 받는 여자아이들 고통을 비교를 했을 때 누가 더 뭐 고통이 심하다, 뭐 못하다라고 얘기할 예, 수 없는 부분이죠. 예. 근데 이쪽만 해주고 이쪽은 전혀 변경할 수 없다라고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것 자체가 조금 말이 안 되는데요? 어불성설인데요? 예, 맞습니다. 오, 아니 그런 사례가 있다면 충분히 이번에도 주민등록 이 번호 변경 충분히 그 가능한 이유가 되겠네요. 예, 네. 한 꼭지로서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주민등록번호 좀 변경이 되지 않을까, 폐지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세 번째 사실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실은 만능 열쇠인 주민등록번호 폐지만이 답이다. 사실 정말 저도 이거 원하거든요. 예. 저도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제 나이의 흔적도 좀 없애고 싶고요. 예. 주민번호 보면 좀 씁쓸하거든요. 예. 자, 그런데요. 다양한 방법들 뭐 변경해야 된다. 뭐 안 그러면 뭐 추가적으로 뭐 다른 번호를 뭐 이렇게 뭐 만들자. 뭐 아이핀 도입을 하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지금 나오고는 있는데 오늘 또 그 현장에 계셨으니까 예. 어떻게 입법은 될 것 같나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얘기해 주세요. 예. 법을 위해서 그냥 주민등록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시긴 한데 네. 정부에서 워낙 완강하게 버티고 있어서 아니 완강하게 버티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아 사실상 논리면에서는 정부가 아, 정부에서 토론자가 안 나옵니다. 정부 관계자를 부르려고 네. 이때까지 한 4번의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 모든 국회의원실에서 다 실패를 하고 이게 나와봐야 공격당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아, 토론이 안 되는군요. 네, 토론이 안 됩니다. 안 나오질 않으니. 한 가지 이제 사회혼란과 비용 문제만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나머지 면에 있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버티는지. 예. 그렇죠. 토론이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요. 단지 그런데 지금 이제 주장하는 내용은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이유로 네.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럼요. 사실 지금 최근에 그 도로명 주소 도입 같은 네. 것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지금 불편해하시거든요. 네. 어떻게 본다면 그 예산 드는 거 생각하면은 뭐 괜찮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 예산 분야에 예산이 얼마나 들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계산된 건 없습니다. 네. 다만 이미 2006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주민등록번호 체제에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을 하고 이제 당시 행정안전부에 그 공고사항을 냈습니다. 네. 개편을 논의를 해봐라. 하지만 지금 7년 가까이 지났는데 정부에서는 예산 소요가 얼마 되는지 그것조차 계산을 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지금 예, 없군요. 할 의지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돈, 시간 그리고 인력이 있는 정부에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민간 쪽에서 예산 측정하기가 매우 힘들긴 한데 그쵸. 오늘 토론회에서 나오셨던 이제 한 교수님께서는 한 300에서 500 정도면은 정부에서 쓰는 번호는 전부 다 변경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논의는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지금 정부 입장에 따라서 사회적 혼란 클 것 같다. 당연히 혼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변경하지 않고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이거 평생 따라가는 번호들이거든요. 네. 변경하지 않고 겪어야 되는 정신적 이제 물적 피해가 더 클지 네. 아니면 변경함으로써 이제 좀 더 국민들이
변경함으로써 이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더 클지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요. 그렇다면 주민번호가 이제 폐지되면 그럼 그 대체 방안으로 뭘 생각을 하고 계신지, 네. 어떤 방식이 도입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정부 안을 좀 말씀드리면요. 정부의 네, 정부의 네. 계획이 아직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계속 지금 미루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정부에서 지금 아이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네, 아이핀. 아이핀이나 네. 뭐 휴대폰이나 그 뭐 등등을 사용하는 게 어떻겠냐는 정부가 살짝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전문가들의 지적은 이게 이미 전 세계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번호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제 핸드폰 번호도 그렇고요. 네. 네. 이게 과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느냐. 국가 행정망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 세계 유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것 자체가 발상이 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일반적 견해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민단체나 이제 이쪽에 있는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바는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를 일단 변경해주는 게 맞다. 변경하고 그 후속 작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좀 의견이 비슷합니다. 예, 사용 목적을 일단 제한해야 됩니다. 변경하더라도 지금처럼 민간 공공기관 다 쓰게 되면은 의미가 없으니까요. 다시 또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목적을 제한해서 정부의 일부 파트에서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세나 의료 같은 분야도 각각의 번호를 부여하게 되는 거고요. 민간 부분에서는 이런 번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시장에서 막아야 됩니다. 일정 부분은 지금 조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죠? 네. 지금 많이 이제 인터넷 쪽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진 않긴 하는데 네네. 그리고 뭐 IP나 휴대폰 번호로 인증을 하기 때문에 네, 하고 있어요. 예. 그게 아닐까라는 주장을 좀 하십니다. 아, 네네네. 네. 오늘 토론회에서도 그 점이 문제가 됐었거든요. 네. IP인 쪽을 계속 분석하신 그 박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이거는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몇 번이나 강조를 하셨습니다. 네. 사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거 계속 듣다 보니까, 사실상 폐지만이 답일 수밖에 없겠네요. 네. 좀 폐지란 어감이 조금 거칠어서. 좀, 네, 그렇죠. 좀 강하긴 네. 해요. 네, 조금 네네. 거칠어서. 저희가 변경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네. 네, 물론 폐지와 변경이 혼용될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이렇게 변경하다 보면은 기존 현행 주민등록번호 체제는 매우 작은 곳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체제를 폐지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 정부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한꺼번에 폐지하면은 감당이 안 된다는 말을 하는데 지금 시민단체나 민간 전문가들이나 아무도 지금 당장 바로 폐지해버리려 주장하지 않거든요. 네. 이게 정부에서 오히려 혹세무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네. 예. 저희도 그러니까요. 당연히 분석을 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 네. 점차적으로 이제 변화를 시켜나가면은 결국에는 현행 주민번호 체제는 역사의 뒷길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자각이 옛날부터 좀 있긴 했지만, 참 아쉬운 점은요. 꼭 이런 사건 사고가 터진 이후에 네. 좀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토론을 하게 되고 이런 것도 좀 슬퍼요. 미리미리 네. 좀 우리가 그런 사태를 막았더라면 참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자, 그러면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영화 변호인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네. 예, 1000만이 넘었으니까 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변호인에서 송광호 법정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헌법에 쓰여져 있는 내용인데 이게 그 대목에서 많이 감동을 받으셨다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글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네. 제도를 바꾸려면은 국민이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주민등록번호 문제를 전문가들은 올해부터 지적을 해왔습니다. 네. 저희 진보네트워크센터도 10년 전부터 이 문제를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문제제기를 했지만 지금 사태가 실제로 발생을 했거든요. 네. 이제 와서야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게 국민들이 분노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분노가 단순히 뭐 분노로만 그칠 게 아니고 분노를 좀 승화를 시켜야 됩니다. 네. 민주주의라는 게 선거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늘 국회나 정책 결정자들에게 국민의 목소리가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도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때 국민이 따라야 되는 제도는 없고요. 네. 이 제도가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는지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 주민등록 체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은 그 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같이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입법부나 이제 뭐 행정부나 사법부나 위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이 제도가 올바르니까 올바르다라고 국민한테 설명해 줘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 설명을 듣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국민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 강연을 가게 되면은 과연 어떻게 움직일 수 있냐고 여쭤보는데요. 뭐 거리에 나가실 수도 있지만 거리에 나가는 건 좀 힘드니까요. 인터넷으로 뭐 의사표명을 바꿔달라고 계속 할 수도 있고 네. 지금 시민단체와 민변이 연합을 해서 그 주민번호 변경 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뭐 웬만한 유명한 시민단체는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아마 인터넷을 검색하시면은 아,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고 주민등록번호 변경해달라는 청구입니다. 아, 그럼 딱 그 검색창에 주민등록번호 폐지 딱 치면 이제 나오는 건가요? 예, 그 관련된 변경 폐지. 그럼 네.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소송에 참여하시는 것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예, 그렇게 같이 움직여주셔야지 이 제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마 바뀌게 된다면 50년 동안 묵은 구체제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의 한순간에 같이 하시는 게 될 겁니다. 가슴이 설레는데. 예. 네, 오늘은 진보 네트워크의 신우민 변호사님 모시고 전 세계인의 만능 열쇠, 바로 우리의 주민등록번호 이거 좀 폐지해야 되지 않은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얘기를 듣는 순간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주민등록번호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럼 세 가지 확인된 사실들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실은 대한민국 통합형 개인식별번호 사용하는 세계 유일한 국가다. 네, 언제 어디서든지 쓰이는 이 통합형 개인식별번호를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무이하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사실은 양쯔강 노인들도 한국 주민등록번호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 네, 저 멀리 양쯔강 아니 저기 멀리 알래스카에 있는 계신 분들도 원하면 제 주민등록번호 가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참 충격적이죠? 자, 세 번째 사실은 만능 열쇠인 주민등록번호 폐지가 답이다. 네, 주민등록번호 이만하면 폐지하는 게 답이지 않을까요? 네,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의 주민등록번호입니다. 네, 우리의 사안이거든요.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폐지해야 될 것 같다. 많은 부분 공감하실 텐데요. 자, 그런 분들은요, 검색창에 한번 검색해 보셔서 직접 또 이 주민등록 폐지에 좀 더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보 네트워크 홈페이지에도 참여하시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니까요. 많은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도요, 유익한 얘기를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신훈민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사실만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 미세먼지가 가득하긴 했지만 완연한 봄 날씨였죠. 고발뉴스의 형님 기자 이상호 기자 근황과 관련해 그동안 많이들 궁금해하셨는데요. 이번 주부터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겨울 과중한 업무로 인한 가벼운 뇌경색 증상으로 투병을 해왔는데요. 오늘자로 데일리 고발뉴스 기획 그리고 데스킹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인터넷신문 고발뉴스.com 총괄 업무도 재개했는데요. 다만 아직 몸 상태가 완전치 않아서 방송이나 공식적인 대외 활동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호 기자는 조만간 다른 경로로 여러분께 그간의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뉴스통일꾼 고발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0년 전에 고발뉴스.com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려졌을 때 초년병 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독 시켰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을 다치는 걸 봤고 근데 내가 도대체 이 기자 짓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후회가 될 때가 많았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 담아놓은 얘기지만 내 국민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랑입니다.